여기 짝꿍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밑에 키가 보면 온오프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기 위해서, 이제 온으로, 이렇게 합니다. 온으로 한 다음에, 시동까지 켜는 것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시동은, 이 빨간 이 버튼을 눌리면 시동은 바로 걸리고, 네, 시동. 시동이 걸리고, 시동을 끌 때는, 이거는 뭐 따로, 사장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땡기면은 꺼지고, 아, 이거를 그냥 땡기면 땡기면 시동이 시동 꺼지게 꺼지는 해놨습니다. 거구나. 그리고 다시, 이렇게 끄면 되고요. 요거는 중립 상태인데,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 안전장치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올리면 얘가 뒤로 이렇게 기어가 안 들어갑니다. 지금 기어는 지금 전진 1단, 2단, 3단. 보통 1단으로 사용하고 전진. 이쪽 우측이 전진. 여기서 중립 상태에서 좌측으로 하면은 후진. 후진 1, 2, 3단. 중립. 이쪽으로 가면 1, 2, 3인가? 예, 1, 2, 3. 요렇게 1, 2, 3. 아, 여기, 1, 2, 아, 3. 요렇게. 포워드, 리버설. 이래갖고,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한번 시동을 걸고 움직여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요거는 이제, 이 삼날, 블레드라고 하겠습니다. 블레드를 업, 블레드를 다운. 여기, 좌측은 블레드를 이 좌측으로 이렇게 좌측으로 눕히고 이렇게 우측으로 눕히고 여기 우측으로 눕히고 좌측으로 눕히고 요 레바 있는 거 보면은 레바가 이 굴삭기는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요걸 내리고 올리고 왼쪽 오른쪽 아, 그게 이걸로 다 하는 거네. 예 요걸로 다 하고 얘는 뭐냐 하면은 이거 이 기능이 아주 좋더라고요. 이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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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드를 이쪽을 앞으로 보내고 이쪽을 앞으로 보내고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럼 앞으로 하면은 요렇게 움직입니다. 우측으로 기울어지고 얘 수평. 중심을 기준으로 요렇게 가고 요거는 뒤로 오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이게 우측으로 가고 예. 좌측으로 가고 예. 그렇게 한번 움직이는 시동을 거네. 금방 걸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요건 엑셀을 한, 놓고, 자, 이렇게. 내리고, 예.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거는 왼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이렇게, 땡기면 이리로 오고, 밀면은 여기로 가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이쪽에 있는 거를, 이제 도로를 이렇게 밀고 갈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쓰고 볼수 있어요. 얘가 밟으면 브레이크고, 얘가 얘가 브레이크를 떼면은 갑니다. 아, 얘 밟으면 브레이크가 된다. 예, 밟으면 브레이크. 근데 얘가 브레이크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브레이크도 밟고, 요렇게 하면 됩니다. 얘가 또
브레이크, 그러니까 클러치, 이게 클러치니까 클러치와 동력을 끊어버리잖아요. 네. 그럼 우리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빨리 가잖아요. 얘는 네. 나와야 빨리 가는 거예요. 네. 이미 올려놨으니까. 네. 밟으면은 네. 안 가고 놓으면 가고 이렇게 반대로. 그럼 뭐 여기 계기판은 이거는 뭐예요? 뭐 적힌 대로 클러치 압력 뭐 요 적힌 대로 오일 네, 엔진 압력 울런트 냉각 네. 이거는 배터리 같은데요? 그럼 뭐 파란색 있는 데 있으면 정상인 거고. 예. 클러치 지금 요거는 안 했기 지금 얘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갈 때 될 것 같습니다. 되네. 놓으니까 되네. 클러치를 놓으니까 되네. 예, 요렇게. 움직일 때 됩니다. 요런 정도, 뭐,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요렇게. 여기 안전레만 항상 하고. 요거. 요 브레이크를. 아유, 시동, 요렇게 끄입습니다. 세울 때는 세울 때 삼날을 그런데 유압이 없을 때도 내려오는데 이제 살살 유압으로 이 자체 압으로 그냥 내려와 보는. 아 예. 이거는 원래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예. 기름은 얼마나 먹나요? 이게 한 드럼 195리터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한 드럼 정도 들어갑니다. 190리터. 보통 작업, 제가 작업을 안 해봐가지고, 한 하루 이틀이면 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기척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배우는 사람이라서, 일단 네. 세부적인 거는 강사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네. 강사님은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